외규장과 을개에 돌아와서 아무래도 규장각이 있는 곳이 창덕궁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정조 임금과 규장각, 그다음에 을개와 관련된 주제를 갖고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봐왔던 것들을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현장에서 이제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그걸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쪽을 임금님의 동쪽에 있는 자리라고 해서 동반. 반대쪽을 서반이라고 해서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지? 양반이라고 해요. 조선왕조는 그래서 그 양반 관료들이 500여 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조심해서 잘 돌아가기 바랍니다.